자, 승리한 수염에서 만든 새 생명 콩과 이과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콩과에는 1장 마지막 절 1장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집에서 한번 아이들하고 읽어보는데 좀 길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2장 3절 제7일 안식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는 2장 3절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암송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은 창조주 예배 드려요. 자, 손유일을 만들어서 한번 외우면 좋을 것 같죠. 내년도에는 예쁜 선생님들이 하신 손유일을 한번 동영상으로 준비해가지고 저희 같이 한번 띄워놓는 게 어떨까? 교사 교육이 학부모 교육난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쁜 청년 선생님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칙칙한 남자 목소리로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혼자 계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자,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꽃과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는 여러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편하게 쉬셨어요.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생물의 주인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과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설명을 해볼까요? 자, 너무 많이 넘어왔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능력과 그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홀로 계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에는 빛입니다. 자, 이 빛은 여호와의 광명의 빛이란 해석도 있고 영광의 빛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 빛으로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은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의 기준으로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우선 땅 위에 꽃과 나무들의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자,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볼수 있는 빛을,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공간을, 그 공간 안에서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그 우리가 인간이 딛고 설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볼수 있고 모든 농작물과 또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 해, 달, 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즉, 이 모든 것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아이를, 뱃속의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희 가족은 그걸 못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아이방을 꾸미고 아이의 물품을 준비하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조사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며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풍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즉, 온 세계의 창조의 내용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에 있던 거죠. 우리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영광을 함께 동참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야말로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결과물,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주가 넓으면 넓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젠 퀴즈를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이야기식으로만 듣고 나서도 풀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과 부모님들도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자,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 누구인가요? 과학자, 하나님, 사람들, 저절로 생겨난. 자, 과학자는 발견한 사람이 지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현대 과학에서 뭐 현대 학문에서 사람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절로 생겨남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저절로 생겨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내용이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근거라 해서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 진화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차분하게 틈틈이 교사 교육, 그 아까 창세기 1장에서 6장 내용 말했던 것처럼 틈틈이 강의를 만들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결코 진화론의 프레임에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 학문이 완전한 학문도 아니고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답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정답을 제시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셨나요? 자, 진화론자들이 고생대 얘기를 하면서 중생대 얘기부터 중생대부터 시작하죠. 공룡이 온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동물, 코끼리, 과연 하나님이 이 덩치 큰 생물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을까요? 아니면은 영인 천사, 우리보다 지금 잠시 뛰어난 그 영인 천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셨던 건 사실입니다. 공룡이나 코끼리보다 연약하죠. 천사보다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보는 사람, 보는 어떤 피조물도, 또 이 대상인 우리들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삼으셨던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은 누굽니까? 자, 하나님입니다.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통령께 예배드리고 부자에게 예배드리고 또는 선지자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잘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더해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정성이 없고 더 의미 없이 더 형식적으로 부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준비 안 하고 늦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말라키서 말씀에서 승리하는 사람 최근 작년에 이제 상고했던 말씀대로 세상 권세자들한테 줘도 기뻐하지 않을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가 없다는 정말 엉망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드렸으니까 괜찮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가정예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홀로 계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대한 내용, 우주의 창조에 대한 내용, 생명에 대한 내용, 인간, 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원과 믿음의 시작과 복음. 자, 죄송합니다. 미스터치가 있었네요. 푸죽법, 구석의 역사의 시작, 문화와 언어의 시작. 자, 바벨탑 내용이 있죠.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을 통한 그 구속사의 민족을 이루는 내용.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중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자, 태초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따라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태초를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역사는 태초의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역사는 시작되었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됨을 이 우리 현재 역사는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태초에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길래 외로우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나 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삼위인 걸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변화된 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속성, 그 사랑의 넘침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시고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깊은 사랑의 그 정말 본질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으로 우리의 창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심. 이 역사를 시작하심의 끝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그 영원한 세계가 시작하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자,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다는 것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한 도구,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는 도구. 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정말 바른 믿음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며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바로 돌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랍니다. 자, 온 우주는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이 영광 돌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무조건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그것을 함께 누린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본성인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드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예, 본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황성하시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땅과 바다를 분리해서 땅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꽃과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돌봐야 되는 것들을 놓여주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에는 해달별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는 여러 동물들을,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창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말 표현이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한 사람의 영혼과 비교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이 우주가 인간보다 중요할 수는 없죠.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편하게 쉬셨어요. 바로 이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에게 또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함께 예배드려요. 자, 이 창조가 사랑의 정말 결정체라는 것,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바로 행복을 주는 삶,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들과 나눴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이의 영혼을 이끌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보여준 사랑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입니다. 그 아이의 존엄성을 정말 세상의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고 오용하고 잘못 비틀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을 누리는 이 사랑 안에서 정말 자유하며 행복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축복합시다. 마지막은 세상 속에서 어려울 때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평안을 얻는 아이가 되게 해주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 공과의 동역자분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